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저희는 이제 슬라이 남성 중에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매정했더니 어떡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미너처럼 내 맘 넘어가는 주야 도레미파솔라시도 노래표인가 봐 계속 너만 찾아 Baby will you play with me 야 뭐야 이거 춤 왜 그냥 또 아이 또 춤하면 또 이 수원 청개구리 수원이가 빠질 수가 없다냐. 한번 나랑 같이 한번 춰볼까? 네. 좋아요 좋아요. 음악 바로 달라고. 자 우리 행복하게 웃으면서. 아 너무 좋다. 아니 친구들 춤을 너무 잘 추는데 리더가 누구예요 리더? 저입니다. 아 여기 뭐 혹시 뭐 댄스 동아리 이런 거야? 저희는 이제 남선중학교의 댄스부 스나이퍼라고 합니다. 아 스나이퍼 제작진 들었어? 어? 스나이퍼 뭐야? 저격수 아니야 저격수. 이 친구들의 이 댄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저격해버리겠다는 거지. 아 정말 굉장하다. 아 근데 말이야 나 오늘 여기 처음 왔거든. 근데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여긴 도대체 뭐 하는 공간이야? 여기는 청소년 음악 공간 뮤트라고 해. 여기는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춤이나 음악 등 여러 개를 준비를 할 수가 있어. 아 그럼 여기 막 빌리려면 돈 내야 되고 그런 건가? 무료로 대여를 해줘. 와 무료로 대여. 아 제작진 지금 들었어? 무료로 다 대관을 해준다잖아.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간을 대주는 수환씨 클래스 정말 굉장하고요. 아 근데 춤도 때 너무 목마른 것 같다. 아 제작진 나 물 좀 마시게 물 좀 가져와봐. 빨리 시원한 물 드릴게요. 얼른 주세요 얼른. 아 너무 덥다. 아이야 맛있겠다. 자 이거 버리면 되는 건가? 여기 보자. 오 역시 이건 종이다 버려야지. 잠깐 이 종이컵은 종이류가 아니에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요. 네? 아니 종이컵은 종이니까 종이에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종량제 봉투에 버려요? 비닐코트 있는 종이컵은 종이가 아니에요. 오 대박. 어, 나 왜 그걸 아직까지 몰랐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재활용 분리배출은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을 쉽게 이해하고 재활용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분리배출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1. 비운다. 2. 헹군다. 3. 분리한다. 4. 섞지 않는다. 집에서 재활용하는 사람? 전 안 해가지고 아무도 안 하네. 뭐야 분리수거 안 하고 집에 다 엄마 아빠한테 다 맡기는구나. 그럼 제가 퀴즈를 낼게요. 네. 이 주스팩과 우유팩은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씻어가지고 물기를 제거해서 종이류에다가 버리지 않을까요? 정답이 맞습니까 선생님? 이 종이팩은 주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요. 그래서 반드시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해야 돼요. 종이류는 새 종이로, 우유팩은 화장지와 미용 티슈로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학교 편의점에서 우유를 마실 경우에는 종이류와 따로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다. 그럼 이 오염된 비닐은 어떻게 버릴까요? 정답! 그래도 일단 비닐로 태어났으니까요 비닐로 버려야 됩니다. 아니에요. 아? 씻어도 오염된 물질이 씻기지 않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답니다. 아셨죠? 네! 이 색깔 있는 스티로폼은 어떻게 할까요? 스티로폼이니까 스티로폼에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땡! 이런 색깔 있는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답니다.
이렇게 하얀 스티로폼만 재활용이 가능한데 재활용할 때는 스티커랑 테이프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분리배출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생수나 음료수병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플라스틱! 땡! 생수병이나 음료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은 옷이나 운동화로 재활용될 만큼 유용한 자원이에요. 카페에서 커피를 담아주는 플라스틱 컵이나 양념통 같은 일반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게 꼭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 비 오고 2. 라벨 떼고 떼고 3. 찌그러뜨리고 찌그러뜨리고 4. 버리고 버리고 아셨죠? 네. 네. 오, 알겠습니다. 오. 아,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포기김치는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내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소금기 많은 김치류나 장류는 물에 헹궈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답니다. 다들 아셨죠? 물에 헹궈서 소금기 딱딱 빼가지고 딱 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배터리가 내장된 보조 배터리나 이어폰은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나 저런 전자제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렸었는데. 나도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또 플라스틱으로 버린 사람이 그렇게 많다던데. 이런 일체형 제품은 건전지를 강제로 분리하다 보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폐건전지는 어떻게 버릴까요? 배터리 수거함에다가 버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폐건지 수거함에 버려도 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도행정보센터에 폐건전지 20개를 가져가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꿔주고요. 종이폐 1kg 갖다 주면 화장지 1호를 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나 학교에서 무식코 버렸던 폐건전지나 종이팩을 새 건전지와 화장지로 교환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해서 배웠으니 우리 친구들과 수원이에게 미션을 드릴게요. 미션이요? 자, 지금부터 쇼폼회의를 시작하겠다. 다들 쇼폼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제출하시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그냥 버리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는 게 어때? 버려야 되는 재활용품을 그럼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소품으로 바꿔본다 이 말이지? 응.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다. 다들 박수 칩시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자, 그럼 우리 기세를 몰아서 파이팅을 한번 하고 쇼폼 명상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뭐야? 파이팅! 일상 속의 재활용품 이렇게 멋있게 펴졌습니다. 쓰심이 연필꺼지로, 페트병이 음식 보관용으로, 페트병이 화분으로, 박스가 물건 보관함으로, 과자봉지가 쓰레기통으로. 재활용으로 지구를 살리고 주머니로 살리고. 안녕. 시원히 좋댓 그할 cool.